네,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로 읽는 민심의 소리.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뭘 준비하고 오셨어요? 일단 뭐 빅데이터부터 좀 봐야겠죠, 먼저?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 나왔던,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왔던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르고스 네. 키워드 아르고스인데요. 네. 아 지난 그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네. 7일간 아, 220만 건 네. 뉴스맨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아,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예. 띄워주시면은 이상민 탄핵 소추가 1등입니다. 이슈로. 네. 예, 예. 이상민 전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예. 예. 예. 보시면 아, 이상민 탄핵 소추가 예, 1위구나. 예. 아. 행안부 장관 탄핵 안 대결. 네. 네, 이게 이제 이슈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의 강진, 이게 이제 2위였습니다. 네. 이상민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예,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왔는데요. 예, 지금 언급량 추이를 보면 오, 그 전에는 예, 없지 않았는데 네. 예, 갑자기 이제 확 튀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추진을 했는데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상민 예. 뭐 행안부 장관 경질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 그 이태원 네. 12.6 참사 이후에 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간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네. 조금 여론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탄핵 소추한 으로 부딪히기보다 네. 그 전에 뭐 선제적인 뭐가 있었어야 됐을 텐데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야당이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론이 들끓고 있고 네. 여론 입장에서 항상 과반 나왔거든요. 네. 이상민과 관련해서 경질을 해야 된다. 또 탄핵 뭐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좀 져줘야 된다. 이런 그 여론이 굉장히 그 들끓었었죠. 네. 그거로 따지면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워낙 뭐 그러게 뭐. 국민 많은 국민분들이 좀 분노해 계셔서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흐름이 여야 간 협치가 좀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겠지만 예, 국민분들이 어떻게 분출구가 없는 거죠, 분노가. 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네. 연관어를 보시면은 예, 연관어 볼까요? 예, 보시면은 뭐 소추가 예. 제일 많았네. 소추, 장관, 뭐 야. 하여간 민주당이 이걸 추진했다고는 나오지만 탄핵 소추안 탄핵되고 이렇게 표결을 붙여줘서 여기까지 간 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회가 국회가 우리 의회인 국회가 잘 기능을 해서 협치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갔으니 공은 또 던져줬네요. 네, 근데 민주당 예. 입장에 봤을 때 이걸 안 하면은 사실상 야당의 역할을 안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잘한 거죠. 늦게나마 그렇죠. 더 진작했어야 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예.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예. 책임을 져라. 볼 수가 없잖아요. 이태원 참사 누가 맞습니다. 책임져? 아무 책임 예. 안 줘. 사과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사과라도 했다면 여기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유가족도 분향소도 안 만들어주고 시청 앞에 예. 만드니까 그것도 없애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예. 이 분노한 국민 이 민심이 이 반영이 돼서 예. 야당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네.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빅하인스 한번 볼까요? 예, 예. 빅하인즈 언론 기사 하루인데요. 23시 네. 30분까지 0시부터 네. 봤을 때 하루 동안 봤을 때 이거 어제 예. 하루죠. 어려워. 어제 하루입니다. 이상민 적지 않더라고요. 이상민. 이제 이상민 이거 보시면은 네.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많이 나왔었죠. 행정안전부 나오고요. 이상민 장관 네. 이름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네. 사실 이거 언급량으로만 보시면 정치 쪽에서는 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가 표를 정리했는데요. 이 정치 쪽만 보셨을 때 이상민이 더 높네. 아, 이상민이 더 이야, 맞습니다. 이상민 대권 후보네 이렇게 되면 예. 재미있는 현상인데 네, 예. 예. 아, 이상민이 190, 윤석열 대통령 170. 이거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네. 예, 지금까지는 보통 인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었습니다. 아, 뺏겼네, 1등을. 아, 예. 1등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네.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과 네. 관련된 네, 예, 네.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네. 예. 장소로서 북한은 이제 열병식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아, 튀르키 관심이 많아요. 예, 예 튀르키 관심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상민 관련해서 한번 보실까요? 뉴스를 뉴스 보셨는데 이상민을 치신 거죠?
예, 예. 이상민으로 나온 뉴스 검색입니다. 예, 다음은 김건희 특검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입법 독재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입법 독재라고 여권에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걔네는 그냥 정치 공세하는 거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높은 그런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가 66, 70?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게 결코 여론만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습니다. 66%까지나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50%대 또 60%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이걸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무조건 이게 야당의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야당으로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되기 때문에 그게 기능을 그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지금 여론이 이 두 가지 건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생 현안이 물론 급합니다만 네.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 건과 관련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안 볼 수 없는 걸 거예요. 네, 예, 이 두 가지가 이상민 탄핵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고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과거부터 했던 이 특히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요. 그렇죠. 명분이라는 이름 하에 이걸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민주당 압수수색을 들어간 지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6개월인데 네. 이러면 그 이슈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네. 여론에서는 그러면 왜 혐의 입증을 못하느냐가 하나고 그리고 혐의 입증을 하건 못하건 간에 그럼 그다음 단계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가령 중도층에서 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 단계 김건희 특검 카드가 민주당이 막 추진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예,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무조건 이제 네. 민주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게 아니고 네. 한번 여론 흐름도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 계속 틀어놔 주세요. 자꾸만, 네. 예, 예. 장 PD.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민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김건희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행안부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 이거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하기에 약간 좀 부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강화할 때는 그렇지만 이게 여론에 예, 여론이 굉장히 이렇게 비등 들끓고 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 야당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 그죠? 예. 이상민 탄핵 여파로 국회 급냉 아 뭐 이거는 언론에서 보는 거고 맞습니다. 뭐 이상민 탄핵 폭풍 하여튼 뭐 이것도 다 하여튼 예.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몰아가고 있네. 예. 윤석열 뉴스 관련된 뉴스도 네. 사실 아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네. 사실은 지금 뭐 튀르키예 관련돼서 이제 조문을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 같이 뜨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검색이 되는 게 이제 김기현과 나경원이 손잡은 데 대통령실이 용기 있는 선택감사 이런 뉴스가 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일보. 예, 그래서 이거는 참, 기자들 대단해. 예, 근데 예 전대와 관련된 건데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예, 용기 있는 선택감사한다. 이게 대통령실이 관여한다라고 보여질까요? 어떻게? 아니. 이 기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기네들이. 네. 기자라는 건 정의를 각해서 말이지. 해야 되는 건데. 이 기자야? 누구야, 기자 이름이? 이 뭐 그렇게 되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그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충돌적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따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네. 좀 더 민생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언젠가는 또 국민 많은 분들이 서운함이 이렇게 좀 고조될 수도 있다. 사는 게 고통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가 문제 나오고 교통비 문제 나오고 이제 난방비 문제는 저도 이 저기 뭡니까 가스값 받았는데 약간 충격 받았거든요. 예, 막상 받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 자기 돈 나가는 건데. 예, 이거는 제가 내 생돈이 또 나가는 거냐 갑자기. 예, 이게 서울에서 받은 제가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받은 네. 난방비치고는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른다라는 가스... 건 그렇죠.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색
키워드가 나오면 거기에 민생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게 참 안 나오네요. 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될 건가 그것만 관심 있어 대통령이. 예, 거기서 대통령실이 좀 약간 거기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민생 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 당대표인 이 차라리 이재명 대표는 저기 뭡니까 민생 안정과 관련된 발언을 지금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예. 지금 대통령실이 발언해야 될 거는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 물론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인데 어떻게든지 대책을 만들어. 산자부 장관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국민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그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그 일인데 오직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안 돼. 안철수 아니야.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시절에는 이게 그 여름철에 블랙아웃이 됐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맞아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실 비롯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냉방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반바지 입어라 이랬거든요. 예. 이명박이 그 정도는 했군요. 예, 그런 거를 했었죠.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면 군인들도 전부 다 내복 입고 좀 맞아요. 에너지를 아껴라 내복 다들 입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지금 사실은 아니 허다못해 대통령실에서 공무원들 내복 입었는지 검사하고 가스 덜 써라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라도 좀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래서 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여론에 또 언론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언론도 그런 거 안 쓰고. 예. 오히려 야당 대표는 자꾸 난방비 얘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돼서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좀 대통령실도 좀 여론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 또 대통령이 상당히 황제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장관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는 거지. 국민이 난방비 폭탄 맞건 뭐 물가가 올라간 간에 전기요금 가스 뭐 올라가고 대출이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대통령이 그 얘기 한마디만 해봐. 아래에서 쫙 움직이거든.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예,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정나라하게 뭐 기업의 영업사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영업사원이라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간에 아유 답답해. 분통 터져 분통 터져. 자 우리 저 이게 국민의힘 여론조사였습니까? 국민의힘 관련 전당대회 여론조사였나요? 지금 짚어주실 부분이? 그렇죠. 네. 근데 참 이게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자체 조사했습니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조사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건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사실 약간 충격 받았습니다. 이 책임 당원이다라는 게 이게 17.1% 나왔는데 이 왼쪽 보시면은 이제 조사 완료 사례수라고 해서 전체 조사 완료 사례수는 이제 1,246명인데 이거는 보니까 이 당원이냐고 물은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 대상으로 책임 당원이냐라고 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17.1%가 나온다는 건 좀 셉니다. 왜 그런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센 거죠. 이거는 ARS 조사의 특성이 이 민주당 아주 지지하시는 분들 또 국민의힘을 아주 지지하시는 분들 그래서 당원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많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100만 명이라 치더라도 당원이 100만 명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뭐 유권자가 한 4천이라고 대략 치더라도 이거는 한 2.5%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고관여자들이 샘플링 된다 하더라도 5%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 밑에 국민의힘이 41.2% 정도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용인이 될 것 같은데 17% 나왔다라는 거는 이 조사 자체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7.3%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면 마치 지금 그러니까 경선 그 전대를 앞두고 컨벤션이 선행 효과로 나타날 때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당들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나오면은 조금 좀 이게 좀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책임당원이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천 원씩 당비를 내는 국민의힘 천 원 당원님. 책임당원이냐. 예. 그 물어보는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또 그 뭐냐 무당층에게 또 정의당에게 다 각각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는 분들에게는 권리당원이냐 묻고 정의당 당원이냐고 또 묻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정당 되는데 정당 지지율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예, 예. 거군요. 예,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게 뭐 책임당원이냐 물음을 뭐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 다음에 이제 진보보수를 물었더라고요. 바로 진보보수가 나와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끊어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많이 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갑자기 대통령 지지,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 다음에 진보보수 묻고, 정당 묻고, 바로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전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서 묻고 하면은, 아, 이거는 나하고 해당이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끊게 됩니다. 이게 항상 단일화 문항이라든지 이렇게 전당대회 문항이 있으면 많이 이제 중간 이탈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수 성향자가 네.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 없다는 사람들만의 숫자인데요. 맨 밑에 정치 성향이. 네. 이거를 전체 베이스로 놓더라도 보수 성향자가 540명으로 43.3%입니다. 보수가. 중도가 414명으로 33.2%입니다. 중도보다 보수 성향자가 더 많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 진보 성향자는 얼마냐? 그러면 225명 전체 베이스. 그러니까 1246명 중에 225명으로 18.1%니까 아니 어떻게 보수 성향자 두 배, 네. 그러니까 더 되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 조사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설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전당대회 관련돼서 묻더라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슈나 아니면 뭐 정의당의 이슈나 이렇게 좀 뭐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의 이슈도 좀 물어보고 뭐 아니면은 저 보수성 뭡니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이슈를 물어보면 이게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체계적으로 빠지는 거를 좀 어느 성향자에서 체계적으로 빠지는 걸 좀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번 조사는 좀 아쉽게도 좀 제 느낌에는 물론 이제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게 좀 이렇게 거기에 좀 강박되어 있는 조사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전국 이슈인 지지 정당은 이거는 아예 물어보지 말아야지. 빼버려야지.던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27.3, 정의당은 또 2.6인데 국민의힘이 41.2거든요. 희한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고 물어놓고 예, 예. 물어놓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저 국민의힘 예, 예. 정의당 지지율을 그렇죠. 물어보니까 예.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끊어버릴 수가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아주 안 들어가 있는 갤럽. 이게 이제 지표가 되는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처럼 전당대회 뭐 관련된 문항이 많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결과가 나와서 물론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를 뭐 했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힌 거를 이게 찾아보기 좀 어려운데요. 43% 대 진보 성향 18%. 이렇게 나왔는데 정당을 묻고 발표하신다라는 거는 약간 좀. 한길리서치에서 ARS 한 거죠? 한길리서치에서 이거는 이제 90% ARS에 10%는 전화면접으로 진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길리서치가?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가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 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 지지도까지 이게 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그냥 발표해서 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굳이 물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좀 빼도 뭐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 당원 중에 얼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민심은 빼고 이제 당신만으로 뭐 국민의힘이 결정을 하니까 이건 한길리서치가 그 국민의힘 그 비용 돈 받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한길리서치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인데 이렇게 했어요? 예, 예. 희한하다. 예, 그렇죠. 한길리서치는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어?
그러니까 뭐 조사 기관을 제가 평가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예,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교수님이 좀 서운해하시는 이게 좀 아니 서운해하지 않아요 저는 서운하지는 않으시고 서운하지 않고요 예 서운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보시는 거 아 이런 여론 조사는 하면 안 되지 여론 조사 기관이라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정의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이제 아니 그 좋아하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자기네들이 여론 조사 기관 아니에요. 아, 예, 국민의 예. 여론을 자기네들이 반영해서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과학적 데이터와 조사 방법을 갖고.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 당신 국민의힘 책임 단원입니까? 아닙니다. 기다. 그래놓고서. 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긴 한데 전체 흐름이 전당대회의 이제 중심인 거로 느껴질 확률이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맨 뒷부분에 예, 예. 민주당 정의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렇죠. 이제 저라면은 이제 요거는 발표를 안 했겠는데. 아니, 양심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신고를 해놓고서는 이거는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심이가 이제 통제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이걸 안 물어봤으면 제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한길서치가 하여튼 뭐. 예, 예. 하여튼 뭐, 좀 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못하면 이러한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 같은 업계 계시니까 예. 제가 대신해서. 그 김기현 1위 여론조사 나온 거 예,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나경원 측에서는 선거 기획사가 의뢰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네. 저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보내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봤더니 어떤 예. 내용인가 했더니 예. 그 이게 좀 된 거거든요. 네. 1월 달. 1월 중순이 되기 직전인데 네. 조사했던 건데요. 보통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측 그쪽이 이제 좀 그 뭡니까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다가 맞아 1등 했었어요. 예, 근데 김기현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1위로 나왔더니 네. 나경원 측 그 전 의원 네. 이런 박종희 전 의원께서 뭔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미디어 트리뷴의 주소지가 어떠한 선거 기획사의 주소지하고 동일하더라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더라 그래서 네, 네. 미디어 트리뷴이 사실은 이 선거 기획사 즉 컨설팅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선거 컨설팅사가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네. 선거 기획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요 기사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예. 그런가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제 고발 조치를 해서 정말 그런지를 찾으면은 예, 그러면 뭐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찾으면은 간명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이제 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후보 등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그거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진짜 그랬는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는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겠지. 예, 예.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거는 주소와 연락처가 같다라는 게 그거 하나인데 사실 이게 그 의혹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 얘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네. 사실은 전당대회의 결정과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이런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인구 할당으로 비례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 네, 네. 아니면은 아까처럼 책임 당원 중에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요? 책임 당원의 인구 분포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책임 당원 중에서는 호남 거주자가 거의 없거든요. 뭐 1% 막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호남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호남 전체 인구가 한 9.7%가 한 10% 정도 잡는 속에서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제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TK, PK 그러니까 영남권 인구가 거의 예전에는 절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 50% 사이가 될 겁니다. 좀 떨어졌어요. 수도권하고 예. 비슷해졌어요. 근데 수도권도 많이 이제 다른 지역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어의 원적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남에서 이제 올라가신 분들 마치 맞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이제 그렇죠, 영향이 그렇죠. 있듯이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TK 정서가 각 지역으로 전파되고 다시 역전파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TK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리얼미터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물론 리얼미터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조사 기관이 하는 조사가 사실은 당심을 100%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 전혀요. 전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뒤집힐 확률도 있고요. 과거에 보면 2008년인가? 아까 인구 분포도 뭐, 그것 때문.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특히 보수 정당 당원분들께서는 상당히 조직력이 강하고요. 네. 한쪽으로 되게 쏠림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도 몇십만인데도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어떤 그 민주당은 오히려 개파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있다라는 게 좀 특색이라고 한다면 보수 성향 그 정당의 당원분들은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몽준 씨가 2002년도에 노정단이라 하고 나중에 한나라당 그 들어와서 당대표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네. 박희태 씨하고 같이 붙었는데 네. 아, 인지도에서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렇죠. 국민 여론 30% 반영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정몽준 씨. 네. 그런데 나중에 까보니까 당심에서는 그때는 대의원이었는데 당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중간에 쭉 치고 올라가서 봤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네. 보수 성향 당심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읽기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막 출렁출렁해요. 누가 이겼다가 1등을 했다 안 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제 느낌에는 네. 예 역시 영남 지역 특히 TK의 어떤 당심을 얻는 후보가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제 느낌상에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네. 예, 누가 1등이다. 이거 뭐 어제 했으면 누가 1등이고 A가 1등이고 오늘 하니까 B가 1등이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거하고는 좀 떨어뜨려 놓고 조사를 하시던지 완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민의힘 네. 당대표 지지도 추이 변화인데 네. 굉장히 출렁이고 있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가 1, 2위가 저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또 벌어진다던가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당신과 무관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지지자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여론조사를 맡기고 한 거예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 넥스트 리서치 조사 한 번 더 이거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네. 이 넥스트 리서치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의 의뢰에서 2월 네. 4, 5일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1.7, 국민의힘이 30.7로서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이제 압도적이다라고 나온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재질문을 또 안 했습니다. 재질문을 안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지정당 없음이 20대에서는 54.7, 30대에서는 58.8 지지정당 없음이 40대에서도 41.5, 50대에서 44.7이 지지정당 없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뭐랄까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조사에서 이렇게 이 정당 지지도를 묻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맞느냐라는 것들은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여의도에 막 들어오면요. 여의도에선 갑론을박이 엄청 셉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버 분들도 그렇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당대회 효과거든요. 국민의힘. 그래서 이게 이 결과가 그냥 차라리 언론에서도 이건 전당대회 효과다라고 하고 요거를 빼버리면 모르는데 자꾸 이게 인용이 된다든지 하면서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국민께서 좀 네. 걱정스럽게 여론조사를 볼까 봐 저는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관련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책임당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1차 걸러내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를 걸러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정의당 지지율 조사하니까 당연히 그
선택된 모 집단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당연히 높겠죠. 더 이제 지금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렇죠. 정당 지지율인 것처럼 네. 또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 받아쓰기 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네. 전체가 좀 네. 이렇게 좀 예,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야 민주당 지지할까 국민의힘 지지할까 망설이던 사람들이 아 대부분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구만. 그리고 예, 또 이제 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오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높네 우리. 예. 어?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걸 그냥 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여론을 타는 경우에 예, 일반 국민분들이 조금 무섭네요. 혼동을 느끼실 무섭네요.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워. 생각이 이게, 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또 여론을 가공한다는 것. 아, 예. 조작은 아니에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 조작은 아니에요? 좀 나갔나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필요한 조사일 수 있어서 하기라 해도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아, 저 당원도 아닙니다. 예, 예. 27.3, 국민의힘이 41.2. 이거 한길 리서치를 누가 믿겠어 앞으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참조해서 이게 이제 전당대회 관련된 문항이 알겠습니다. 많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또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확실하게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업계에서 또 퇴출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업계 분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아, 아 예. 이 문제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네. 보자라고 이제 이해를 다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잘 들었고요. 다음 예. 주에도 또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였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